얼마 전 아주 가깝게 지내는 외국에 사는 외국인 친구가 인공 강우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보내주면서 저한테 한번 유튜브 방송 자료로 사용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. 저는 최근에 지진과 태풍 관련해서 그것만으로도 자료 조사하고 뭐 시간이 모자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보내준 자료를 보지를 못했습니다. 그 후에 한 이틀인가 3일인가 지나서 한번더그 친구가 인공 강우 관련 자료를 저한테 보내줬는데 역시 바빠서 보지 못했습니다. 그 친구한테 미안한 거죠. 근데 그 후에 저기 우리가 잘 알듯이 대한민국의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. 그런데 그 후에 현재 그 한국에 인공 강우에 대한 주장들이 많이 현재 있습니다. 그러니까 특정 국가가 인공 강우를 통해서 한국에 많은 호우를 내리겠다는 주장입니다. 그 특정 국가는 그 인공 강우의 기술을 이미 실제 현장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몇달 전에도 그한 달간 그 나라에 강우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인 26.5mm에 그치고 석달 가까이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경작 면적의 30%가 가뭄에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. 또한 강한 바람이 평년보다 자주 불면서 이 파종한 종자가 착근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. 이에 대해서 그 나라는 인공 강우로 이 저녁에 그 비가 안 오는 그에 평균 11.4mm의 비가 내리게 한데 이어서 며칠 뒤에도 역시 또 비가 내리게 인공 강우를 통해서 그래서 대부분 지역의 가뭄이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대한민국 역시 그 작년에 지난해 한국의 기상청 역시도 기상 항공기를 총 23번 띄워서 인공 강우 실험을 했습니다. 이 중에 19번 강우 증가가 확인이 됐습니다. 미세먼지라든지 문제의 그 해결 방안으로 시작된 이 인공 강우 실험을 통해서 이 가뭄 저감이라든지 산불 예방 등의 이 목적별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인데요. 이렇게 현실에서 이미 사용 가능한 기술로 보여지는 인공 강우에 대해서 왜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그 자료를 던지면서 방송으로 만들려고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 최근에 그 인공 강우 관련해서 시끄러운 잡음이 있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인공 강우 기술이 이제는 현실화된 기술로 다가와 있으므로 그 기술이 정말 나쁜 곳에 사용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우리가 인공 강우 관련된 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, 그 기술에 대해서, 좀더 우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